이형세 전부 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 부산역에서 용의자로 오인돼 체포 과정에서 다친 시민의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보장된 국가 보상 외에도 경찰 차원의 심리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입니다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